가을 햇살 구름이 아름다운 불곰입니다. 자, 요즘에는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에 이렇게 일체형 사이드 어닝 장착 차량들 많이 출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투원의 꽃이죠. 황제 차박 6인승, 4인승 차량들 출고되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와우, 전기장치도 있네요. 와우, 가을 햇살이 너무 예쁘죠. 오늘은 불금 맞죠, 심피디님? 연휴 아니라 진짜 토요일에 쉰다고 그랬죠. 자, 아톰 본점 데모카 사이드 어닝 일체형 맞죠? 자, 오늘 출고되는 차량도 역시 일체형 사이드 어닝. 어닝 펼치는 것은 뭐 간단하죠. 몇 바퀴 돌리고 쫙쫙 하면은 보는 영상 많이 있습니다. 자, 본 차량 ABP 차량인데요. 아투원에서 나름 추구하는 모든 걸 풀옵션 다 했어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고 후석 쪽 말고 옆쪽 그리고 앞쪽부터 가지신 피디님 복장 어때요? 오늘 신상인데 더불어 오늘 논산의 그 유명한 아리스타 오늘 골프 모임이 있어서 출발 전에 영상 담습니다. 자,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뭐가 자랑이죠? 외장 날렵한 디자인 주행 영상 한번 첨부하겠습니다. 정말 예뻐요. 그리고 재질이 FRP 재질이고 안쪽에는 러시아의 그 유명한 이솔라 단열재가 빡빡 도포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차단 된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요.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아직 유리막 코팅은 안 했네요. 그죠? 예, 언제? 다음 주 떼도 돼요. 어차피 유리막 코팅 할 거니까. 예, 이렇게 다음 주에 출고되는 차량인데 제가 주말에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 담고 그리고 바로 운동 가야 돼요, 심피디님. 네. 어쨌든 처음 보시는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주 보시는 분들도 어떤 내용인지 본 차량은 풀옵션입니다, 심피디님. 맞죠? 네. 예, 외장 쪽에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비반사 필름. 그리고 반사 필름도 제가 사진을 첨부합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텝. 그리고 전후 바디킷은 안 돼 있죠? 예, 사이드 스텝만 장착되어 있고 일렬 쪽 열어보겠습니다. 운전석 쪽. 비춰주시죠.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의 실내 컬러를 코튼 베이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제발 유튜브 보시고 계약하시는 분들 코튼 베이지와 새들브랑 좀 구분 좀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죠? 네. 예,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오로지 코튼 베이지 단일 컬러만 나오지만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코튼 베이지 그리고 새들브라운 컬러도 많이 인기가 있습니다.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특징 12.5인치 보조 모니터 앞에서 터치로 컨트롤 해줄 수가 있어요, 뒤쪽에. 네. 그리고 보조석 승차자도 혹시 또 그 지루하지 않고, 오, 리무진 시트를 했습니다. 코튼 베이지와 동일한 순정 컬러로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했죠. 디럭스 리무진 시트 하는 이유 매일 설명해요. 30mm 이상의 빵빵 쿠션과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목 쿠션이 있어서 동승석 승차자, 운전석 승차자가 모두 장거리 운전 시 피로감을 덜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얘기인데. 나는 얼마나 질리겠어. 저 핸들 순정 상태, 그리고 바닥 쪽에 베이스로 컬팅 자수, 어라? 이건 처음 보는 건데. 베이직이요. 베이직? 네. 어쨌든 뭐 라인 매트는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뭐 선택, 취향 존중하고 있습니다. 자, 일렬 쪽 살펴봤죠. 특별한 거 없어요. 물 뭐 코튼 베이지의 디럭스 리무진 시트, 당연한 거고요. 2열 쪽 열어보겠습니다. 아트원에서 추구하는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선은 이렇게 바닥 쪽에 요트 바닥 그레이 컬러로 했네요.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끄럽지 않아요. 정말 미끄럽지 않아요. 그리고 폐차 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아트원에서는 견고하게 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열도 디럭스 리무진 시트 되어 있는데 운전석 쪽은 앞보기 그리고 조석 쪽은 뒤보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회전 시트 한번 설명을 해야 돼요. 신발을 벗어야죠, 심태현님. 사실 때 밟고 올라가서 자, 이 상태 뭐 전 국민은 아니지만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은 다 알죠. 제 키가 173, 몸무게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 시트가 그냥 시트가 아니에요. 원래 2열 순정 시트지만 아래쪽에 뭔가가 설치가 되어 있죠. 즉 전후 이동 쭉 전후 이동 부드럽다. 그다음에 좌우 이동 안쪽으로 드릴 수 있고 바깥쪽으로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전후 이동 딱 되는 즉 한 레바 본 레바 하나로 전후 좌우가 된다는 것이 특허 언제 나올라나 아트원에서 특허 냈는데 더불어 회전 기능이 있죠. 레바 한번 비춰주시죠. 여기 레바 본 레바 한번 비춰주시면 회전 기능이 있습니다. 이미 회전을 해놨죠. 뒤보기 일명 자 회전 시트의 특징
회전 시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이가 순정 시트 그대로예요. 이게 아트원의 장점이죠. 뭐 특허까지는 아닌데. 그죠, 맞죠, 심피디님? 네. 그리고 요즘에 회전 시트 많이 해요. 회전 시트를 하는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당연히 뒤보기를 하면 쫙 이렇게 바로 올려놓고 바닷가를 볼 수 있는 게 꿈이 아닌 현실. 반대로 전동 침대 시트, 오, 릴렉션 시트인가 보다. 이 쿠션이 있으면 릴렉션 시트죠. 자, 이렇게 벨크로가 있는데, 찍찍이라면 좀 무식해. 벨크로를 바뀌었어. 벨크로가 있는데, 이렇게 딱 옆에 붙여주고, 제가 뒤쪽에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뒤쪽에 이렇게 앉아서 팔걸이 역할을 하죠. 팔걸이 역할을 하고, 승차 모두. 그리고 전후 이동이 돼요. 전동 침대 시트는 롱레일을 통해서 쭉 당겨주면은, 2열 회전 시트에 발을 건방지게 딱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자, 팔걸이 양쪽에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3점씩 안전벨트 당연히 이용을 해야 되고요, 운행 시에는. 자, 이 상태면은 뭐 어우 편타 의전용 시트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운전석 뒤쪽도 회전을 시켜버리면은 뒤에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두. 근데 이 전동 침대 시트가 좀 비싼 거예요. 뭔지 아세요? 릴렉션 기능이 있어요. 릴렉션. 이제 요새는 6인승에도 릴렉션 기능 시트를 많이 넣네요. 기존 시트보다 40만원 비싼데 이유가 뭘까요? 뭐 편하니까. 어쨌든 이 상태에서 릴렉스 쪽 앞쪽을 쫙 어우 쫙 들어주고 몸을 그냥 시트에다 맡기면은 무중력 상태예요. 와, 정말 편하다. 정말 편한데. 즉 네 명이 움직일 때는 2열 회전하고 이렇게 발 쭉 뻗고 안전벨트 메고 뭐 장거리 가고 원하는 각도, 그리고 릴렉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몸이 앞으로 쏠리질 않아요. 자, 시트 설명 이렇게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정말 릴렉션 시트 그리고 회전 시트가 뭐 승차자들한테 거의 뭐 전동 시트 뭐 비싼 뭐 의전용 럭셔리 시트 필요가 없어요.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장거리 가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측면 쪽에 허니콤 블라인드 3열 그리고 2열 블랙 하드에 원단은 그레이 컬러 잘 어울리네요. 코튼 베이지랑.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를 하는 이유가 있죠. 완벽한 햇빛 차단, 개방 시에는 완벽 개방, 주름식 커튼 아니죠. 그리고 차단 시에는 햇빛 열기 한기 그리고 방음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많은 인기가 있어요. 뭐 대리점도 많이 나가고 전국 튜닝 업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다는 사실. 너무 길었나? 천정 쪽은 뭐 매일 설명을 좀 뒤로 빼서 천천히 비춰줘. 디테일하게. 네, 그렇죠, 그렇죠. 자, 어디부터 비칠까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드무진의 가장 큰 장점 강조합니다. 무엇이죠? 잡소리 안 나는 거. 정말이지, 일곱 개의 금형으로 쫙쫙쫙 되어 있기 때문에 잡소리 안 나고, 너무 예뻐요. 플라스틱 도장한 거거든, 이게요. 금형 제품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송풍구, 에어덕트 구조가 이렇게 네 개의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지는 거, 여름에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조명 예뻐요. 결코 뭐 화려하지 않다라고 해도 화려해요.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야간 운전할 때 눈에 피로감 없애야 되니까요. 맞죠, 신피디님? 네. 그리고 센터 쪽에도 이렇게 블랙 컬러와 베이지 컬러 취향 존중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원의 자랑이죠. 하이루프 개방감 당연한 거지만 이 모니터, 지금 현재 YTN 실시간 뉴스 나오고 있는데 뉴스 보고 싶지 않은데 신피디님 요즘에 어지러워. 어쨌든 안드로이드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용 핫스팟만 딱 열면은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끊기지 않고 볼 수가 있고, 유튜브에서 노래방 기계 뭐 미운사랑 남자키 딱 치면 다 나옵니다. 뭐 남자키라고 쳐도 검색이 되더라고, 심피디님. 거기에 블루투스 노래방 2차 안 들어가나 서비스를 하나 줘야 되나? 풀로 오셨는데 어쨌든 모니터 그리고 안드로이드 탑재되어 있다는 거. 더불어 이 상태에서 딱 버튼만 누르면 무시동 상태에서도 모니터를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 웰컴 등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설명. 안드로이드가 탑재됐다. 그리고 아트원의 29인치 모니터에서는 블루투스 송출이 돼요. 즉 전체 스피커로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스마트 TV는 자체 스피커로만 들을 수 있는데 이 카니발 스피커가 너무 좋거든요. 코렐인가? 사운드 끝내줍니다. 거기에다 진짜로 블루투스 노래방 기계만 있으면 뭐 차하고도 안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끝장납니다. 자, 이렇게 1열, 2열 그리고 3열의 릴렉션 시트, 전동 침대 시트 릴렉션 버전 살펴봤고요. 자, 후속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골프 가야 돼요. 빨리 시간 늦었어요. 후속으로 가시죠. 시간이 한 15분밖에 안 남았어요, 심피디님.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도 차분히 마무리해야 됩니다. 왜냐? 저를 보러 온 건 아니고 차를 보러 오셨겠지.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요. 자, 상부에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예쁘다. 예쁘고 이렇게 뭐 이건 아니지. 전기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설명 나중에 할게. 네. 완벽한 차단 그리고 완벽 개방.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하늘 예쁘다. 하지만 이 하늘을 볼 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시커튼 요만큼 가려요. 가리기 때문에 어떤 개방감이 덜한데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는 완벽 개방, 그리고 차단할 때도 완벽 차단. 굉장히 멋있어요. 오, 뒤쪽 붙여주셔야 됩니다. 아래쪽 싱킹 공간 붙여주시죠. 자, 이것이 종결이죠. 아트원에서 오랫동안 연구한 AP330 올인원인데요. 안정적인 전기 장치, 즉 300A 인산철 배터리와 3000W 인버터, 그리고 주행 중 충전기가 이 함에 딱 들어가 있고 디테일하게 비춰주면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220V 인입도 여기다 꼽아주면 돼요.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소비자들은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두고 뭐 휴즈만 점검하면 되고요. 소화기가 왜 이쪽으로 와 있죠? 이유가 있죠. 휴즈 박스가 오른쪽에 딱 심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휴즈만 점검하면 되는데 휴즈 점검할 일도 사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AS가 없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딱 나머지 수납 공간에는 또 이렇게 뭔가 살짝 담을 수가 있는데 꽉 차게 담으면 안 돼요. 그리고 가솔린 전용 에바 스페커 무시동 히터도 장착되어 있는 전기장치 풀 하면은 한 500만 좀 넘어가죠. 네. 예, 그리고 덜그덕거리지 않게 돌려주면 되고요. 요것도 비춰주셔야죠. 어닝. 어닝대를 이렇게 보관을 했습니다. 딱 뽑아가지고 어닝 펼치는데, 어닝 펼치는 것은 너무 간단해. 솔직히 꼬리텐트 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닝 펼치고, 맞죠? 어닝 월까지 치는데 너무너무 편해요. 자, 전동 침대 시트 시연해야 됩니다. 버튼 한 번만 딱 누르면은 놓죠. 그죠? 릴렉션 시트이기 때문에 뭐 자동으로 빨리빨리 내려가라. 급할 건 없지만. 맞죠, 심피언님? 네. 예, 그리고 등판이 이렇게 내려가주면은 자동으로 수접이 됩니다. 물론 캠핑 장비가 있으면 안 돼요.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방석과 등판이 수평이 안 되기 때문에 또 하나의 버튼으로 쫙. 야, 이게 진짜 예술이죠. 아트원에 정말 1000대 이상 판매한 전동 침대 시트. 완벽한 수평. 이 완벽한 수평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트원에 이미 특허도 결정이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열선 뭐 이렇게 들어오죠. 열선, 그리고 세 개의 버튼, 즉 언더서포트 버튼, 그리고 릴렉션 버튼. 릴렉션 버튼 한번 움직여 볼까요? 앞쪽이 들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침대가 각도가 바뀌죠. 즉, 와, 앞쪽이 올라가죠. 반대로 수평을 이룰 수 있는데, 즉 약간 언덕진 부분에서는 이렇게 수평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 릴렉션 시트의 장점입니다. 네. 자, 그리고 언더서포트는 2열 시트가 지금 뒤로 있기 때문에 펼칠 수가 없죠. 당연히 2열 시트를 앞으로 당긴다든가 회전 시트를 하면 언더서포트를 펼칠 수가 있고, 네. 최장 또 헤드레스트가 뒤로 빠져요. 이렇게 쭉 빠져주고 베개, 팔걸이를 딱 이렇게 옮겨주면은 이렇게 꼽아줘도 되고요. 저는 제 경험상 뭐 이렇게 해도 헤드레스트 역할을 하더라고요. 최장 1900까지도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를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자, 어떠신가요? 상부 쪽도 비춰주시죠.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회전 시트 해놓고,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에서 상부 쪽 모니터를 보고 장거리를 갈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전기 장치 뭐 빠진 거 있어요? 스위치 설명해야 됩니다. 스위치는 저랑 바꾸죠, 포지션을. 스위치 상부에는 뭐죠? 무시동 히터, 그 다음에 메인 스위치를 딱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 손가락 쓰면 안 된다며. 주지 마세요. 맞아. 220V. 그리고 이게 바로 캠핑등 스위치죠. 상부에 이렇게 허니콤 블란드에 있는. 즉,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 2박 3일 써도 돼요. 맞죠, 심피언님? 네. 그리고 이거 누르면 깜짝 놀랄 텐데. 트렁크가 한번 누르면 닫히고, 엄마. 한번 누르면 다시 열리는. 그리고 안전벨트는 깔끔하게 몰아놓고, 패널의 위치가 수납함 상부로 했습니다. 이 수납함에 딱 대면 정말 쉬운데. 그쵸. 하지만 고객님들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패널을 위쪽으로 올렸다는 거 이제 마무리예요. 깔끔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20V 아울렛, 그리고 USB 두 개, 그리고 C가 아울렛. 끝!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비춰주시죠. 자, 이렇게 평소에는 좀 이렇게 자꾸 마음이 급해요. 지금 가서 쫙 제대로 하려고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한데 급할 거 마무리해야 됩니다. 자, 본 차량은 외장 쪽에는 일체형 사이드 어닝, 서두에 설명했죠. 어닝 쫙 펼치고 어닝 월 딱 치면 캠핑 준비 끝. 그리고 실내 쪽에는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릴렉션 버전, 그리고 2열의 회전 시트 요트 바다. 뭐 상부 쪽은 기본 옵션입니다만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할 수 있는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모니터, 무시동 상태에서 이 정도로 전기장치면 2박 3일 동안 보고 들을 수가 있죠, 심 PD님. 네.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브리드 플러스 튜닝 품목. 사실은 풀입니다. 물론 뭐 풀 트리밍, 기타, 뭐 디컷 핸들, 뭐 네온 커버도 하다 보면 아마 한 거의 9천 가까이 돼요. 하지만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만, 꿈보다 현실에 치중하라고 자주 설명드리고, 더불어 가성비도 꼭 따져봐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기아 카니발 생산 재개돼서 신동 하이루프 공장에 계속 쫙쫙쫙 입고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계약을 주셨고요. 그분들 다 각각의 사용자 용도는 다릅니다. 하지만 아트원에 수거하는 것은 AS 없이 완벽하게 해서 출고된다는 사실, 그리고 용인 전시장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지사를 통해서도 계약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찬바람이 불어오는 가을날 나름 좋은 일들만 많기를 기원하면서요, 이렇게 아트원24 채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자, 이 정도로면 그냥 이제 가도 되죠. 심피엔님 고생했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